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실망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시세와 다른 소식들을 또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 7753불, XRP는 39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리플 XRP 커뮤니티에 굉장한 헛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런 이상한 트윗을 남기게 되는데 리플 XRP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막 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리플사가 머니그램을 인수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면서 기다렸었던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이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소문을 이렇게 찌라시를 퍼뜨렸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빚이 많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긴 하죠. 그런데 리플사가 머니그램을 인수한다. 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리고 딱 듣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리플사가 머니그램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것은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리플사가 그들의 송금 기술을 이제 고객들에게 이렇게 팔고 있는데 리플사가 머니그램을 인수함으로써 고객들의 라이벌이 직접적으로 돼버리는 그런 구도가 생성이 되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어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었었지만은 결국은 예, 스팸 및 구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이 양반인데 진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먹는 밥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머니 2020에 관련된 조그마한 업데이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사의 진저 베이커 씨, 이번에는 UX,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UX는 단순히 그래픽화 시키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인적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또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으나 XRP는 전에 건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6월 말쯤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XRP 차트에서 더블 골든 크로스도 나오기 직전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차트가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물론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은 지금 XRP의 모습이 2017년 떡상 전과 완전히 비슷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정 날짜는 6월 말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작년이랑 또 비슷하게 XRP가 크게 상승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첨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상승 한번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상승하고 나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트가 또잘 받쳐줘야 될 텐데 그냥 비트 무시하고 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엔 XRP 커뮤니티에 XRP 대런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Central Bank Payments Conference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 지불 컨퍼런스가 2019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보시면은 분산 원장을 국제 지불에 사용함이라는 코너에 딜립 라오가 참석을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딜립 라오가 계속해서 중앙은행들 이 주관하는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가끔은 어떤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몇주 후에 딜립 라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잠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소속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이 더치뱅크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망해가고 있긴 하지만 유로피언 센츄럴 뱅크의 관계자, 뭐 IMF에서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태국의 중앙은행, 또한 세계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등등 이제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중요한 금융관계 인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기대를 해보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파트너십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맺고 있는 파트너십들 중에 좋은 거몇 개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발표를 해주면은 진짜 기분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엔 센페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국 및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센페이가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태국으로 송금을 이제 광고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송금이며 90% 이상의 거래가 10분 안에 이루어진다. 엑스커런트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Runs on Ripple 마크를 달면서 이렇게 광고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동안 잠잠했었던 이 샌드프렌드에서 새로운 트윗을 올립니다.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샌프렌드 같은 경우는
엑스 래핏을 사용하고 또한 코인스닷PH 필리핀에 있는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XRP로 송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고객들은 암호화폐 구매와는 전혀 상관없이 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XRP 커뮤니티 멤버가 물어봅니다. 그분의 이름은 XRP Dog, XRP 개예요. XRP 개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XRP를 사용해서 송금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샌프랜드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번 달 말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6월 말에 XRP를 사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송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6월 말, 이 사람도 6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디 갔어? 예, 이 사람도 6월 말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말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딜림라오 같은 경우도 이게 거의 6월 말쯤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컨퍼런스가. 자, 물론 우연의 일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 소식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 Runs on Ripple 여기 나와 있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태국의 사이언뱅크에 관련된 또 다른 트윗인데요. 이제 태국의 사이언뱅크 같은 경우도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XRP 언제 쓰냐고 물어보니까 좀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하면 쓰고 싶어도 이제 짜증나서 안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사이언뱅크 같은 경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나와있죠. XRP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발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곧이라고 이번엔 이제 시간을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줬죠. 그 전에는 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곧이다. 이 곧의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해요. 예를 들어 소금을 적당히 넣고 음식을 버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적당히 간을 맞춘다 뭐 이런 것처럼 들리고 있죠.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자, 아무튼 곧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발표를 공식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 기다려달라 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6월 말에 발표하는 건 아닌지. 네, 죄송합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괜한 기대감을 제가 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인 소식. 자, 바로 리플사가 스위스에 자회사를 세웠습니다. 기존의 다른 오피스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이름은 리플 스위스 GmbH라고 하고요. 2019년 5월 29일 이렇게 세워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스위스의 주리치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스위스에서 이제 자회사에 대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무엇인가? 일단 이 자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스위스에서 기관들에게 XRP를 판매할 목적이다 라고 여기 뚜렷하게 나와 있죠. 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합법이기 때문에 스위스에 있는 거대 은행들에게 XRP를 팔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회사를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사도 나오게 되었는데,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가 스위스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스위스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고, 리플 스위스 GmbH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기관 투자 대상 XRP 판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를 거점으로 기타 국가에 지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스위스에는 최소 1000개 이상의 잠재적 기관 투자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리플의 스위스 시장 진출은 직간접적으로 거래보다 투자금 조달이 목적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그런 추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리플의 스위스 시장 진출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글로벌 코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역시 스위스에서 블록체인 관련 핀테크 회사인 리브라 네트워크의 출범을 발표를 했다라는 것. 다만 리플과 페이스북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발표한 바는 없다. 그렇지만 직간접적으로 이제 리플사에서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XRP를 전 세계에 계속해서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바로 이를 통해서 유동성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식과 함께 세트로 돌아다니고 있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가져와 봤는데, 스위스 골드라는 스위스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취급하는 회사에서 XRP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리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XRP죠. 이것은 언제 나온 소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중간에서 바꿔가지고 주는데, 얘네들은 그냥 암호화폐로 바로 받고 있고요. 역시 스위스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은 희망회로가 살짝 간질간질하죠.
자, 불과 몇주 전이었죠. 몇주 전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빵형이 내셔널 뱅크 오브 스위스에서 주관하는 이 국제 중앙은행들 및 중요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제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자, 스위스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이런 큰 행사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또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리플사의 자회사가 스위스에 설립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팔 준비를 하고 있다. 혹은 이미 팔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정확한 진전 상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겠지만은 시기가 또 이런 식으로 겹치고 있죠. 자, 저희가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어떠한 거래나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리플사가 스위스에 진출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래가 더욱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지금 당장 가격 안 올라간다라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언젠가 그 가치가 입증이 될때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밥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자, 어쨌든 이런 소식,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비자와 웨스턴 유니온이 더욱더 빠른 국제 지불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웨스턴 유니온도 지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아마존과 파트너십에 이어가지고 이제 비자까지. 어제도 이제 웨스턴 유니온이 TD뱅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웨스턴 유니온이 정말 만만치 않게 네트워크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네트워크 늘리고 나중에 XRP 쓰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짤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딱 봤을 때 XRP를 딱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말 탄탄대로처럼 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악성 소식, 그 다음에 포모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상승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놨죠. 아무튼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준비한 기분 좋은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모아온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광고가 끝날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켜놓고 다른 일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 및 광고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